네,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고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이제 더 고조가 돼버렸죠.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대만 방문을 했고 오늘 한국에 와 있는데요. 이 행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좀 전반적으로 좀 우려가 좀 큰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도발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상황을 지금 긴장을 올리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나 또 원칙적으로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타이밍 자체가 계속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고 또 중국이 그 시진핑의 3년임이 남아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이건 전적으로 미국의 도발에 가까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 역내에 지금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우려가 큽니다. 네. 미국 내부에서도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행보다라는 오히려 그런 그 여론이 훨씬 더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미묘하게 좀 바뀌는 게 원차이나 팔러스를 지지한다. 이 정도 말까지만 계속했다가 하나의 중국을 예. 지지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NSC 조정관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네네. 아예 명시적으로 그냥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게 미국이 오히려 그 뭐랄까요? 그 중국에게 자꾸 그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뭔가 자꾸 그 경계선을 자꾸 하면서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쳇말로 약간 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미국한테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가도 아니고 미국이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특수관계라는 것을 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궁여지책인데 지금까지 잘 지켜온 암묵적 동의를 흔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 거의 무기도 팔고 대만하고요. 예. 동맹이 가까운데 합법적 국가가 아닌 상황이 양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 미국 쪽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왜 방문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국내 정치적 원인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미중 갈등이 이제 깊어지는 게 구조적으로 이제 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계속 반중 혐오가 커지거든요. 80%를 이미 넘어서버렸는데 예.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인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넘는 사람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거는 정치가들한테는 중국 때리기가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혹적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낸시 펠로시는 지금 이미 이제 80세가 넘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으면 하원 의장도 끝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분이 또 워낙 반중적인 분으로 아주 진보의 근본주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미국 국내 정치적인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이익의 측면에서는 저는 실수이자 오히려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 전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한 2시간 넘게 설전을 벌였고 그때 아주 심한 말이 나왔었잖아요. 중국 네. 쪽으로부터.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하면 최악 뭐 그 지금 현재 뭐 미국과 중국이 혹시 뭐 대만을 당장 침공하거나 이럴 거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아무도 그 예를 들어서 중국이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에다가 뭐 군대를 주둔한다든지 뭐 그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좀 문제를 더 이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강박증이다. 물론 이제 개인 그 국내적인 내부의 정치적 이익을 노림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강박에 가깝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중국을 건드려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라는 내부적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중국이랑. 이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이번에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펠로시 방한했을 때 군부는 합참부터 비슷해서 국방부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단호했고 뭐 경호하겠다. 그다음에 할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 중국을 이 기관에 확실하게 군사적으로 치킨 게임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일부 강경파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과 내부에서는 이게 문제가 너무 커져서 아 러시아에도 지금 유럽에서도 전선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아시아에도 벌어지면 이게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이걸 더 상승시키지 않는 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선거가 다가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의 반중 여론이 크다는 게 좀 예. 부담이긴 합니다. 그 선거 이야기 하셔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의 예상처럼 민주당이 대패를 하게 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영향 그리고 대중 전략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뭔가 정책 수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저는 그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전쟁이 11월이 지나면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이제 에너지 프라이스나 밀 가격이 오르면 이것도 좀 지금 그렇고요. 중국이, 또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을 약간 느끼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중국도 3년임이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큰 국내 정치적인 아젠다가 끝나면 오히려 미중 관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사실은 예. 이게 이 통제를 안 받을 정도로 이 일이 커지지 않게 해야죠. 뭐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진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계속 또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는 어느 정도는 이제 화해 제스처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중국도 조금 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일단락 되니까 시진핑 3년이 예, 확정이 예, 되니까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되는 그 방식이 어떻게 해야 예.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 한국적인 해결을 이제 한반도 이제 한국 전쟁의 해결법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휴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예. 휴전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휴전은 사실 휴전 회담은 전쟁 1년 후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회담을 한쪽에서는 이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에서 엄청나게 2년 동안 소모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러시아의 초기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토 가입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이 동부 지역의 돈바스의 자치 정도는 이미 과거 2014년에 합의한 바가 있으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이걸 우크라이나 전체를 함락하는 게 오히려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서방하고 전선을 맞닿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완충지대로 분쟁 지역이라도 완충지대로 맞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 전격적으로 휴전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토 가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고 예. 그 EU 쪽으로만 그 길을 터주면 그것도 가능한 해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국토 영토에 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계속 그거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돈바스 이게 그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자기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초기에 예. 그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냐? 저는 이제 영토 문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만족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예. 이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재는 이번 제재도 있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그 이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크림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당연히 러시아는 다 해제하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긴 합니다. 그 중국과는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11월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인 네. 부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이랄지 반도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같은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죠.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의 도전에 오히려 비경제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금 사실 디커플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굴러갈지도 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합하는 모습을 보인 서방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약해지면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한테 단일 대오를 맞춰주지 않을 겁니다.
아, 유럽의 요건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랑.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첨단 산업 빼놓고는 미국의 7, 80%의 제조업들은 디커플링 못하는데요. 뭐 중국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요. 철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미국의 물가를 잡아주는 것이 중국이다라는 속설이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네.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번에도 천연모래 그 수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대만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칠 거란 말이죠. 한국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저 시장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같은 게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한테 편을 정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편을 정한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편을 정하면 더 지금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외교는 플랜 A, B, C부터 여러 가지 이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치밀하게 사용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우디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국가도 미국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유독 한국만 전적으로 미국한테 올인하는 게 외교적으로는 전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쿼드에 가입돼 있지만 굉장히 또 중국이랑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중국에 다 그 뭡니까? 뭔가를 뽑아먹는 그럼요. 인도를 지금 배우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예, 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인도는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 쿼드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오히려 쿼드에 들어가서 중국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봉대가 돼서 중국하고 싸우기는 싫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경제 제재 안 하면서 지금 러시아로부터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석유를 갖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에 뭐 치포 동맹이랄지 이런 것들도 낸시 펠로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무조건. 아, 그럼요.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우리가 자꾸 들어가서 선봉대고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매를 맞게 되고 제재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봉대가 될 필요는 없다. 이번에 저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과정과 절차도 좀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만 만났어야 됩니까? 만났어야 됩니까? 그것도. 저는 네. 메시지를 갖고 안 만나는 거는 필요했다고 봐요. 만약 그게 처음부터 그런 원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대만을 장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 만나면서 우리의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죠. 또는 만나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문제는 그런 게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만날라 그랬다가 안 만날라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전민기의 눈 3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